디폴트, B는 모라토리엄입니다. 네, 세 분 다 마치셨습니다. 1,000만 원 보너스 퀴즈이기 때문에요. 순식간에 세 분 모두 1,000만 원을 쌓게 됐는데요. 자, 세 분의 상금 액수 과연 변화가 있는지 다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금 공개합니다. 조성환 씨, 윤주영 씨, 심춘석 씨, 2,500만 원입니다. 야, 시사 키워드 문제를 세 분이 나란히 맞히시니까 뭐 스튜디오 분위기가 다 좋아졌습니다. 야, 이 시점에서 세 분께 공통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조성환 씨, 상금을 나중에 퀴즈 영웅에서 타신다면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먼저 저희 부모님 제주도에 여행 한번 보내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 허니문 투어가 많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결혼 자금에 꼭 보태고 싶습니다. 아하. 결혼 자금. 예. 윤지혁 씨. 저는 남편 차 바꿔주기로 했습니다. 자나깨나 남편 생각이시군요. 심충섭 씨. 우리 딸아이고 바이올린을 좀 교체를 해주고 싶어요. 조금 예. 업그레이드 된 걸로. 아, 상금의 용도로만 본다면 세 분 모두 정말 적절하고 또 사랑이 넘치는 꼭 필요한 곳에 쓰시고 싶은 것 같은데. 예, 아버지. 모약 잘 챙겨 드세요. 아버지가 디지털 방송 달아드릴 거 보시나 봐. 아버님한테는 디지털 방송이 보약인가 봐요. 2012년 12월 31일 아날로그 방송 종료. 이제 5배도 선명한 디지털 HD 방송으로 바꾸세요. 이 캠페인은 KT 스카이라이프가 함께합니다. 역대 왕의 즐겨 찾았던 왕의 온천지 수암호. 지하 250m에서 자연 용출되는 53도씨의 온천수에 각종 미네랄이 녹아있는 고향 온천수. 고향의 맛과 정을 느낄 수 있는 겨울광요리와 수암호 하루, 산채 정식 등의 풍성한 먹을거리. 하얀 설원을 달리는 수암호 스키장. 겨울 여행의 최적지 월악산과 하늘재, 미륵사지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겨울의 정취를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수암부 온천관광협의회와 함께합니다. 야, 나도! 야, 조용히 해! 야!
한 번에 끝내. 야, 나 딱지 치기 무지 잘한다. 나 옛날에 딱지 왕 된 적 있어. 아, 나 봤어. 잘하더만. 기회 한 번만 알아. 기회 한 번만. 한 번만. 근데 한 번에 끝내. 한 번에 끝내. 한 번만. 쌍을 잘라! 아, 알았어. 아, 넌 끝났어. 아, 넌 끝났어. 나도 그대로야. 그대로 나도. 야! 왜? 이거 왜 그러냐? 잘해도 말이다. 나도. 나도. 야! 왜? 내 자리로 하지 마. 하지 마. 어이구 엄청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어구! 봤지? 봤지? 네가 대야 될 저수니까. 야, 저 무릎 앞에. 어, 뭐해? 무릎 앞에. 무릎 앞에. 진짜 축이하다. 좀 보자. 어, 좋은 거 없냐? 내가 이거 지난번에 잘못 들었다가. 좋은 게 뭔데? 이거 지난번에 아니, 잘못 들었다가. 011 몰래 011? 야, 011 한번 보자, 011. 야, 플레이를 불러야 돼. 야, 나온다! 나온다! 야, 나온다! 야, 너 나와봐. TV 보고. 오! 오! 와! 와! 좋은 길이다! 야, 바로 가자, 바로 가자! 재수없어. 너 집에 갈래? 말 한번 하지 마. 야, 명수야. 고추장 된다. 그런가 봐. 너 이래 잡은 거야? 어디가? 누나 큰형이 있거든? 잠깐만 기다려.
하시면 안 되고요. 잠깐만. 아, 이게 문이 막혀갖고 안 되겠네. 잡아. 누나, 잠시만. 지금 뭐 해야 될 것 같아. 벽을 뚫어보자. 맞아, 보자. 괜히 웃었는데. 아까 라면 먹으면 안 돼. 어? 라면 먹으면 안 돼. 누나들 나오는 거. 너 왜 이렇게 좋아해, 선생님? 살이 안 찌는 이유가 있어. 순소리 하는 거야, 대학들은! 어머니! 너도 어린애, 어!